우리 사장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장님은 하시는 것마다 자꾸 이렇게 낙방이 됐어. 그거는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뭐 잘해보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하다가 잠깐 중간에 멈추는 것도 있었고,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일이 어긋나요, 사장님은. 도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요. 내 잘못이지. 근데 그것도 사장님의 의지도 의지지만, 옆에서, 그죠? 사람이 다 그렇게 붙어 있으니, 사장님이 자꾸만 가다 멈추고 하시는 격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죠? 일 없이. 올해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 지나가셔야 되는 거고, 내년 4월달 지나야지만 또 내가 뭔가를 또 사람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일잘 잡고 2년 버티시면 돼요. 자꾸 2년만 버티시면은 내가 그래도 좌종은 되실 거예요. 안전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 도박은 도박인데, 나는 도박으로는 안 보이고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긴 해. 돈이. 그리고 사장님이 돈이 없었던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금전이라고를 내 주머니에 차고 넘치기도 한번 있어봤어. 근데 그게 다새 나가버리지. 돈이 들어와도 새 나가고, 쌓아놨다가도 새 나가고. 그리고 내가 죄송한 말인데, 뭐에 홀린 것처럼 돈을 갖다 그렇게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사장님은. 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분명히 안 해.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생각은 수십 번도 해요. 근데, 뭐에 홀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도박판에 가서 도박을 하고, 컴퓨터를 켜서 도박을 하고. 그죠? 난딱 그렇게 보여. 그러고 나서 또,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죽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심장이 막 답답하고, 막 뜨거워, 여기가. 이제는 그러지 말으셔야지. 지금은 사장님, 의지가 첫 번째예요.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여자의 감성을 갖고 있어. 내가 볼 때는. 여자 감성이 있어. 빨리 자리 잡아서 안착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이제는 내가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한 사업체든, 내가 그러니까 안정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크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그 아까 얘기했던 손장난이라고 표현할게요, 도박도. 그것만 빼면은 사장님도 참 지금 좋은 사람이고, 너 마음도 여리고, 그래도 불쌍한 사람 보면 또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야. 내가 더럽게 어려운데도, 진짜 불쌍한 사람 보면 돈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심보예요, 이 사장님이. 마음 되게 갸냘프다 그래. 우리 할머니 그러네. 갸냘프다고. 안 됐대,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내년 가서 내가 1위 하나가 들어오면 그걸 잘 잡고 2년만 잘 버텨요, 2년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자리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부동산을 잡고 계신 건 아주 그냥 천직을 잡고 계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우리 사장님도 돈은 많이 나갔어. 똑같아. 사람한테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내 성과로 인해서 요만큼을 벌수 있는 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쏙 빼가네. 그래, 얼마나 속상해. 근데 또 마음이 주고 나서는, 에휴, 그래, 도와줘야지 하고 주고, 아니면 또, 그래, 저 사람 도와주고 해, 뭐 주고. 그러다 보니 내게 실질적으로 또 크게 없어. 크게 얘기해도 돼. 바보 같은 짓을 살았다는 거야, 바보처럼. 내목 내가 못 챙겼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온 거를. 근데 지금부터라도 잘 사시면 되지. 그러니까 천직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놀 일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금전만 벌어먹고 사시면 되는데, 재작년에 운이 들어왔는데, 그 운으로 인해서 작년, 올해 다 괜찮아요. 남들보다 코로나인데도 다 이겨먹고 지금 돈 벌고 살고 있어.
그죠? 네. 앞으로 괜찮을까요? 네. 물어보고 싶죠? 네. 그럼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은데 네. 내 우는 크게 받아놓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운을 받는다는 거는 봐, 운이 뭐예요? 사람 생활하면서 운, 재수, 뭐 행운 뭐 다 그게 뭘로 연관돼요? 돈이에요 결론은, 그죠? 네. 돈 벌기 위해서 운을 받는 거고 그 운이란 거 덕을 바래야죠. 나를 도와주는 분들은 누구다? 조상. 그렇죠. 조상떡을 바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각 그 앉은 자리에서 네. 어디 상가나 이런 거 잡아갖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앉아 계셔야 돼요. 지금. 지금 있는 터에서는. 어. 어디 움직이니까 또 생각해 보셨지. 소속으로 있어서. 소속으로 있을까. 있는 자리에서. 네, 있는 자리 조금 더 있고.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온기란 걸 크게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나서 옮기시면은 네. 내 혼자서 해도 충분하세요. 네. 언제, 자신감이 없었어. 네. 언제쯤 혼자 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무방해요. 알아보고. 근데 지금 앉아 계시라는 거는 내년 이제 들어오면서 또 들어오는 삼재는 피하고 피해놓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무방하신데 그래도 나는 그냥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그래도 중반기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연애 중이시잖아요. 네. 혼자 얘기가 나오네? 어때요? 누구 입에서 나왔어? 우리 사장님 입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안착하고 싶어 지금은. 보금자리를 트고 싶고. 궁합으로 보면은 자 누가 누구 앞길을 막았다 누가 누구 길문을 열어준다는 없어요 두 분은. 다 사주들이 두 분 다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합의는 드셔요. 근데 중간중간 부딪혀.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티격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분이 잘 나가다가 사소한 걸로 한번 탁 티격나 버리면 말을 안 한다. 왜 말을 안 해? 그 누가 먼저 푸는 대부분 누가 먼저 이게 양보를 맞아. 여자 얘기해서 뭘? 아직 근데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얘기 나오시는데 지금은 좀 지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분이 지금 이별수가 들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사장님도 준비하시는 게 있고 사장님도 지금 내가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또 있어요. 항상 생각은 많이 하시니까. 그죠? 지금은 지나치시고 지금 우리 서포트 좀 해줘요. 우리 여자분 서포트 해주면은 어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나 이렇게 좋은 말 잘 안 해. 다 안 좋다지.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들어오는 산자가 껴 있어서 조금 초반에는 팔란이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시고 문서 같은 거 만지실 때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 잘 들어주시잖아. 네. 그죠? 네. 예를 들어 수수료라든가 뭐인가 해서 좀 뭐 이렇게 뭐 다운 계약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도 편법도 하시면 안 돼. 네. 내년에는. 네. 절대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 해서도 네. 안 된다고. 내가 잠시 눈이 탁 감겨가지고 그래 해줄게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돈을 버셔도 어디다 투자는 안 되시고 그래.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없다고는 하시지만은 올해는 좀 다치고 넘어가야 되는 수도 있어요. 다친다고요? 왜 이미 조금씩 다쳤어? 에이. 그치? 올해는 몸으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해라. 그거 조심하셔야 돼. 내년 2월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은 하면 안 되죠.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고 살더라도 조심하셔야지. 근데 내가 조심한다고 다 누가 와서 박아도 사고잖아요. 어, 네. 좀 놀랄 일이 좀 있겠어요. 그래도. 그리고요. 둘 다 그냥 여자 여자 여성 여성스러운 성격들이라 어, 딱히 제가 뭐 둘 조심해라 두 분 사이에서 조심해라는 없어요. 어, 지금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것만 잘 버티시고 넘어가시면 돼. 너무 신기해. 너무 어? 잘 맞추세요. 어? 너무 잘 맞춘다고? 네, 잘 맞추신다. 아니 고마워요. 근데 내가 이제 질문을 받아볼게. 질문이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저 성형, 코 성형 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코 성형? 그런 말이 있어. 왜 성형을 해서 사주가 바뀐다. 사주 팔자 뭐 더러워진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괜찮아. 아이고 사장님은 괜찮아 하셔도 되는데 시기는 보고 하셔야지. 내가 뭐라 했어? 어, 무슨 꼭 끼가 있어서 사주가 뭐 신의 가물이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사주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날짜는 보고 시기를 보고 어, 골라가면서 해야지. 잘못 건드려서 돈으로 손재나 버려. 그러니까 돈을 깨쳐먹는다는 거, 돈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나갈 돈 생기니까 그거 좀 잘 보고 하셔야지 대신에.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요. 어, 굳이. 지금도 괜찮으신? 나 한 줄 알았네. 안 해도 돼. 어. 그걸 또 얘기해봐봐요. 아까 부모님 작년에 어.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어. 갔었는데 네. 그런 안 좋은 일은 당분간 없을까요? 당분간 없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 아빠가 고비 한번 넘겼어. 네. 그죠? 네. 어. 내가 찝어드렸어. 근데 그 고비가 내년에도 있고 앞으로 쭉 있어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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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아버지가 이제 몸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몸수가 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배 잘 봐요 아버지. 네. 배 아프다면 안 해. 소화도 잘 안 될 텐데 지금 그거는 내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찝어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거는 노부모는 그리고 우리 사장님 주변 정리 꼭 하시고 넘어가시고. 네. 어? 아무래도 그것은 하고 있어요. 딱 나는 원래 보통 무속인 분들이 얘기하시면 주변 정리해라 너 옆에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사장님 주변에 다섯 명 여섯 명이야. 네. 맞죠? 네. 왜 안 맞히시는지. 진짜 잘 맞히시네. 어. 아, 제가 생활을 그쪽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걸 접고 다 형들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그 사장님은 어 내가 지금 그 뭐 형들이다 주변에 안 좋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는 시스템으로 관제도 들어와요. 어 관제도 낀다고. 그 관제라고 해서 내가 사고를 쳐서 누굴 때려서가 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저 갔다 왔어요. 네. 그지? 네. 내가 사람으로 해서 엮여서 가는 것도 많고 네. 이 구설로. 어? 그리고 또 금전 문제 때문에 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시 때때로 깨요, 사장님. 제일 큰 건 주변이야. 주변 형님 꼭 하시고, 사장님이 살고 싶다는 의지가 내가 지금 강하게 느껴져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내가 살아온 길을 벗어내고, 새롭게 살고 싶다. 아, 좀 안정되게 살고 싶다. 무탈하게 살고 싶다. 아무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간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사장님이 바뀌어야 돼. 내가 안 바뀌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이제 그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도 안 섞어야 되는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그 친구가 있어 그럼 돌아가야지. 가서 어 반갑다 안녕 인사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또 주변에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다 똑같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잘 되신 분 없잖아 주변에. 어쨌든 결론은 다 같이 다 망가지고 그래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딨어? 없어요? 어.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누가 있어? 맞아. 어. 나라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사람 주변 정리 좀 제발 하셔. 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자꾸 뭐 그런 생각이 나거나 좀 답답증이 와. 네. 답답증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어? 답답하고 뭘 해야 되는데 못하겠고 난 지금 왜 이러고 사나 막 이럴 때가 오면 가까운 데로도 그냥 바람 쐬러 갔다 혼자라도. 그러면은 머리 정리 좀 시키고 오면 나아져. 그 전보다 많이 나아지셨어. 그죠? 옛날에는 내가 승질을 이겨먹지 못해서 내 승질을 주체를 못해서 뭐 하나 깨 부시고 넘어가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졌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되죠. 만나서 살아가시는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여자분을 만난 전에는 이런 걸 모르고 살았거든. 근데 내가 이 여자분을 만난 다음부터는 여자분이 도움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느끼거든. 아, 이 여자 만났는데 내가 좀 마음 차분해지고 내가 뭘 좀 이제는 뭐 제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좀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소가 좀 생기고 하거든. 그러니까 잡으시라고. 진짜예요? 정확하게 내가 한 말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를 하니까 내가 하지 앞에 앉았으니까. 그러니 잘 만나신 거야. 나 서포트만 좀 잘 해주라고 하잖아요. 내조만 좀 해줘. 바뀌었어 지금 여자 남자가. 어? 내조 좀 해줘. 어, 해주면 돼. 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 기회가 왔어요. 여기 상담 받을 기회가 와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이것도 인연이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우리 사시는데 어디 사셔? 홍대. 최근에. 최근에 이동하셨구나. 네. 잘하셨네. 잘하신 거야. 그거 내가 내년에 내가 그랬잖아요. 초반에 좀 안 좋으실 거를 좀 피해가려고 옮기신 건지 모르겠어. 네. 근데 잘 옮기셨어요. 네. 근데 거기도 오래 있을 텐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같이 살고 계셔? 네. 집에? 네. 왜냐면 그 집이 자 우리가 앞에 섰을 때 건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그런다. 집이 그러니까 오래 있을 집은 아닌데 내년이야. 쉽게 이사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지? 네, 일단 내년이야. 빨리 구하느라고. 그죠? 네. 내년에 또 움직이게 돼 있어. 내년 한 8월 9월 때 돼봐. 그러면은 이미 움직일 계획 딱 생기실 거예요. 네. 어. 움직이실 거야. 그리고 우리 사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간제가 나는 시시 때때로 껴요. 사람들이 구설로 입에서 생기고 그 전에 살았던 게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어. 내가 살았던 그 가오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잘 대처하고 넘어가셔야 돼 사장님은. 그것도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